안녕하세요. 비움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그간 모아놨던 이런 박스들이 많이 있죠.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아름다운 가게 보낼 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게 가려면 세 박스 이상 있어야 되는데 옷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그다음 입었던 것들과 안 입었던 것들 모두 정리하면서 이렇게 다 모아놓을 거예요. 1년 동안 안 입는 것도 모아놓을 게 많습니다. 옷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아름다운 가게 보낼 때는 박스가 세 박스가 되어야 됩니다. 최소 사과 박스 하나에다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가방 가능해요. 가방 넣을게요. 다음 많이 헤어지지 않은 의류도 가능합니다. 또안 입는 거. 이것도 제가 어디서 샀지? 쉬즈미스에 샀는데 색깔이 좀 입으면 얼굴이 구려 보여서 이것도 지금 안 입은 지좀 됐습니다. 또 아름다운 가게로 보내겠습니다. 얼굴 붓는 분이 갔을 테네요. 겨울 패딩. 피가 큰게 보네요. 박스 1년 동안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아름다운 가게는 지금 두 번째거든요. 재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하려고 모아놨는데, 안 입는 옷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겨울 이런 코트 같은 것도, 이거는 또 시스템에서 샀던 건데, 안 입었어요. 다 추억이 있는 옷들인데요. 못 버리고 놔뒀던 거예요, 입지는 않고. 코트 정리할 거고, 코트. 그다음에, 의외로 제가 이런 색이 많이 샀더라고요, 이런 색. 베이지 색. 겨울 이런 패딩은 모자 없으면 힘들어요. 이거 입을 때마다 후회해요. 모자 없으니까. 좋은 분한테 가기를 바라요. 아, 이것도 제가 한동안 아꼈던 옷이에요. 보부 되게 이뻐요. 망토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입어주는데, 이렇게 퍼지면서 망토 스타일이라서 춥다. 한동안 예장했던 옷입니다. 새 옷들 많이 샀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옛날 것들은 좀 보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박스는 금방 살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이런 부분 제가 지금 하려고 봤더니 깨졌어요. 합성 그런 거 가지고 진짜 가지고 얘는 따로 버리는 곳에 놔둘 거고. 그다음에 이 원피스 이쁘다. 이거 선물 받고 나서 똑같은 스타일의 이런 니트 원피스인데 얘는 더 얇아요. 그다음에 입고 나서 답답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선물 받았고 이제 이옷 입을 거니까 그다음에 똑같은 스타일이고 1년에 한 번? 겨울에 한두 번 입었나 봐요. 그래서 얘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얘는 좀 뭐가 묻었네. 묻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얘왜 샀을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동안 오피스 가서 봤을 때 지저분해진 게 있네. 얘는 다른 버리는 곳으로 갈 거고. 여름 잠바. 3년 전에 사서 입고 한두 번 거의 안 입었어요. 그것도 색깔 똑같아. 매년 동안 안 입어. 사놓고. 제가 좋아하는 유니클로에서 샀던 건데, 이렇게 똑같은 스타일의 파란색의 또 니트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색의 옷은
그 중에 하나만, 자주 있는 거 하나만 주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미루었으니까 아름다운 걸 기부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지 하고 올해를 놓쳐버렸어요. 원래 2017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 12월 31일 전에 이것도 니트 원피스 똑같은 검정색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종류 것들은 많이 안 돌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유니클로 가면 항상 세일 많이 하잖아요. 샀어요. 근데 이렇게 목 막 늘어나고 제가 허리는 긴데 허리는 짧아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있고 저한테는 불편한 옷이라서 얘는 고민 없이 이렇게 하나 찾고 그만한 더 큰 거 선물을 해야 되겠다. 박스 3개째예요. 치마, 이런 치마 안 느껴지더라고. 의외로 과감하게 썼으나 치마는 과감하게 사고 항상 후회를 하죠. 입는 것만 입으니까 불만한 거. 이것도 자기가 씌운 이것도 유니클로에 싸다고 샀던 면티인데 안 입었어요. 싸다고 살 필요가 없어. 그냥 제 값주고 사서 그냥 제게 응해주는. 이것도 특이해서 원피스 특이하다. 이렇게 원피스 특이해서 샀는데 특이해서 보기만 하고 입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런 거 제가 이렇게 원색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가을에 입으려고 샀는데 잘 안 입게 되고 더 부해 보여서 보내겠습니다. 다음 얘는 불편해요. 이 허리 부분이 쫙 줄여가지고 이 부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많은 원피스를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올해 이거 안 입었거든요. 아예 이거는 여름부터 여기다 집어놨는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가을에 이런 거 안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내줘도 되는 거예요. 다음, 여름에 입던 마 자켓. 제가 옛날에 이제 패턴이 많이 변하는 것도 생각해요. 패션 패턴이나 옷 입는 패턴이 변해서 이제 안 입어도 되고, 이것도 편하게 입었는데 의외 보세요. 이 색도 제가 많죠. 근데 입고 나면 얼굴이 뭔가 좀 누린 느낌? 사고 후회합니다. 조끼도 좋아하는데 그래도 몇 년 됐는데 안 입어요. 이런 원피스 왜 이렇게 많아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쇼핑 안 했어요. 진짜 평상시 연도에 비해서 인지를 해서 그런지 정말 쇼핑 횟수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 선물 받았던 머큘러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보고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여름에 정장 스타일로 입었던 자켓. 다음 여름 립 여름 원피스 여름 이거 다시. 이런 것들 보내도 되나? 스카프? 안 하는 거는 보내보겠습니다. 모직 스카프라고 샀는데 모직이 절대 아니었던 치마. 여름 반팔 모자. 이거 모자 이렇게 쓸까? 쓸까 여러분? 지금 써도 되나? 안 쓸래. 일단 이렇게 신발도 보낼 수 있어요. 신발은 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코가 닳지 않고. 이거 제가 중고에 넣어놨는데 안 팔리더라고. 브랜드 신발이거든요. 이것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신발까지 하면
박스가 하나, 세 개 나왔어요. 요거 제가 그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물품 안 쓰는 거 기부 많이 하시고, 라이트한 삶 사세요.